후지큐 즐거웠다요. 이제 게스트하우스 숙소로 넘어가고 마무리로 술을 좀 마셔볼까? 여기 이 야마나시켄에서의 이자카야? 호텔까지 택시 타고 7분이던데 그냥 전철 타고 가려고 합니다. 신나겠지? 아, 레전드 길 제대로 잃었네. 아니 설마 저기 아니겠어 하고 밖으로 둘러나왔더니 저 아니고. 그래? 짠, 도착했습니다. 후지산역. 동네 감성 미쳤다. 우와, 달 봐. 달이 미쳤다. 저거 혹시 후지산인가? 아닌가? 후지산 지금 좀 낮은가? 와, 달빛 밝은 거 보소. 와우. 별이 미쳤네. 안 보이겠지만 별이 많습니다, 지금. 와우. 후지산 미쳤다. 밤에도 이렇게 보이는구나. 와, 보이시나요? 미쳤다. 이 게스트 하우스야. 대박. 스미마세. 뭐지? 이게 체크인인가? 12분 정도 거리에 구글 리뷰가 되게 좋은 곳이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입구 뷰 미쳤다. 지금 여기가 감성이 미쳤어 그냥. 와, 대박이다. 미쳤다 미쳤어. 내일 여기 와서 사진 찍어야지. 여긴데 테이블석 있나? 자리 없대. 여기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지? 다음 검색해서 온 곳이 요 가이세키 리얼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예약제라고 합니다. 레전드. 오늘은 뭐 술을 먹지 말라는 게실까? 여기 근처에 술집이 없어. 진짜 찐막. 저기만 가고 저기도 만약에 안 된다 바꿔먹는 그러면은 그냥 돌아갑니다. 동네 구경은 덕분에 실컷 했네. 좋네, 여기 되게 고즈넉하다. 짠, 요 가게입니다. 스미마세, 이마 히토리 이케마스카? 金のセットでちょっと少なめでお願いしてもじゃあその金のセットでちょっと少なめでお願いしても大丈夫ですか。どっちを少なめ。このまあ全部。あ全部というかじゃあラーメンとチャーハンのことをちょっと少なめに。ラーメンはもう一玉決まってるから。あ、チャーハンは少なくて。あ、じゃあそれでお願いします。全部食べきれないかもしれないので、でも全部食べてみたくて。 ここの出身の方ですか。やばいんじゃない。ああ、どちら辺ですか。滋賀県。あ、滋賀県。関西の。そうそうそう。ああ、私大阪に住んでます今。ああ、本当。どうやってここに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か。どうやって。なんか何をきっかけになんか結構遠いところじゃないですか。きっかけはないよ。流れ流れてだよ。ああ、そうなんですか。え、何年間ぐらい今ここ。もう40年以上。ああ、そうなんですか。もう読んでも関西側の県で。あ、そうなんですね。あ、ここの方言も他にあるんですか。山梨。ずら。ずら。どんな意味で。そうだ。でしょうみたいな。そうでしょう、まあそうずら。あ、そうずら。お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勉強になりました。 美味しいですね。美味しいです。何一人旅。はい。一番気楽でいいね。そうですよね。 고치소사마데시타. 오이시카타데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아, 굳다 굳다. 와, 진짜 피곤하긴 했나보다. 맥주 한 잔 마셨는데 볼이 뜨겁네. 이제 또 한참을 걸어서 한번 가볼까요? 땡큐.
Thank you so much. Because oh, thank you. It's so heavy. I have to carry it, you know. So I want to finish it early. Just... thank you.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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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使ったことありますかね、日本の車、あの自転車わかります。なんかこの形の自転車は使っ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まあ基本的にこう、こうでこうですかね。오늘저의 OOTD 가 이런데 생각보다 자전거가 그거용 자전거네? 아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후지산 보일런가? 아 원래 여기로 후지산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구름 때문에 안 보이네요. 반대쪽은 적은데시간이지나면 후지산이 좀 보일라나? 아 그리고 이 자전거 생각보다 빡세네? 아 오케이 후지산은 비록 안 보이지만 뭐 확실히 감성 있네. 후지산이 보이기로 유명한 그 동네를 자전거를 타서 갈 거예요. 걸어서 16분인데 자전거 타면은 금방이겠죠? 거기 가서 일단은 밥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패션도 오늘 이렇게 마음에 들게 입고 왔는데 날씨도 딱 좋은데 흐려가지고이렇게경치가예쁜곳이있으면잠깐멈춰서둘러도보고하는거랍니다이동네진짜고즈넉하고좋다일본의완전동네감성느끼고싶으시다면여기로오세요원래같으면여기가그냥후지산이보이는거야지금안보여서그렇지휴중간중간내비확인하려고멈추는길들도예뻐미쳤다짠제가가려고하는카페가저겁니다어자전거주차장도있어요아오니기리도까왔다아소문안데스카스카저고한타베테가라키테모다이쇼스카쿄와츠토쿠모리데스카네아소데스네자미에나인데스요네후지산아까리마시타자아토데키마스근데오히려잘됐어그밥집을하나더갈수있다는거잖아여근처에우동집되게감성적인거느낄래거기가보려고들어가면나을것같습니다짜잔짜자잔 하려고하는곳은여기요가정식구글평점도되게좋고맛있어보여서왔어요오주먹밥먹고싶은데이마오니기리とかもできるんですか오니기리와우동이에つく아そうなんですかご飯物にはうどんがつくじゃあ鍋焼きうどん一つと餃子一つでお願いします산이안보이는건아쉽지만어제진짜예쁘고선명하게봤으니까뭐괜찮지않을까여행이라는게이런거죠비주얼미쳤다와아아리가토고자이마스아아가와이야어오늘진하다명란젓들어있다그냄새좋다아니엄청까죽하고촉촉하다아크다크다자먹고나왔는데아직여전히밖은흐립니다아오늘가려고했던일정들이전부다후지산이보여야예쁜곳들이라서일단카페에서좀존버를해보려고합니다아까가려고했던그카페갑시다아와가리마시다시기딱좋네원래는여기로이렇게후지산이보인다는겁니다오뭐가좋을까좋다여기서좀푹쉬다가가겠습니다그리고이거편의점에서샀던입술색깔나름괜찮지않나이거는그로미츠오코노미에かけて食べてください아리가토고자이마스쭈쭈쭈
잠깐 보인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나왔는데 가봅시다. 뭐가 됐든 지금부터 아라쿠라야마 상겐야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려고 해요. 원래 같으면 이제 후지산이 보이고 그런 탑 절 같은 곳이 있는 곳인데 지금은 흐려서 안 보일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걸어서 30몇 분 나왔었는데 자전거 타고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하나가 다 너무 예뻐서. 아야, 페달이 긁혔어. 아파라. 여행이라는 게 이런 거지 뭐. 아야, 미쳤다 여기. 원래 같으면 저기에 후지산이 보이는 걸 거야. 여기 엄청 좋은 스팟입니다. 여긴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밑에 놔두고 이렇게 올라가나 보다. 맞아, 이게 꽤 오래 걸린다고 했어.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아, 이거 봐. 자전거 뭐에 된다 이렇게 됐다. 내 새 신발인데. 괜찮아. 내 잘못이지. 이걸 신고 자전거를 타려고 한. 이거 봐보다. 예쁘다. 오. 삼국 제일산? 지금 제 정면 시야예요. 계단이 이렇게 가팔라. 이렇게 푸드트럭들도 있네. 오미쿠지 한번 해볼까? 이런데 왔을 때 하나하나씩 해보는 것도 재미지 뭐. 여기는 외국어로도 적혀있나 보네. 아, 그러게. 기치. 내가 이것도 오소이가 오모도리. 오.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는가 봐. 여기 진짜 여러분들 일본의 그런 감성들, 여러분들 생각하는 애니 감성, 고즈넉한 소도시 감성 느끼기 진짜 최고인데 진짜 너무 좋은 도시고 밤에도 너무 예쁘고. 근데 날씨를 무조건 잘 알아보고 와야 돼. 이게 뭐 날씨를 내가 미리 알아본다고 될 것도 아니긴 한데 날씨에 모든 것이 갈리는 여행지라서, 아니면 아예 길게 잡고 여러분들 한 뭐 적어도 3박 정도로 와서 하루 정도는 날이 좋기를 비는 수밖에. 지금 울려 사람 안 들려. 아나 세마세. 이마 고노 안나이 난테 이유노가. 마, 뭔가 뭐 시메마스 とか ではないですよね. 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심볼. 레전드. 아, 등산 제대로 안 해. 자, 이제 실전이다. 아,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구나. 와, 아, 대박. 원래 저기로 후지산이 보이는 거구만. 여러분, 저 산 능선 보이십니까? 이렇게까지 원래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보이는 곳이랍니다. 여기서 치즈 핫도그 하나 먹을까? 갑자기 치즈 핫도그가 너무 땡기네. 말도 안 돼. 설탕이랑 뿌려져 있대. 와우.
써보려고 합니다. 온천 가는 길. 가는 길에 어차피 저녁을 또 해결해야 될 테니까 맥도날드 가겠습니다. 와우, 일본에서의 첫 저거다요. 하, 급다 급다. 짠, 여기 센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짜잔. 내 가방 놔두고 미친 거 아니야? 진심 정신 어디다가 두고 있는 거야? 찾았다. 아 힘들어. 야, 어, 와, 대박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끝. 이제 걸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좋았어 여기. 여기가 노천탕이 있는데 노천탕에서 하늘이 보여요. 거기 이제 돌 위치상 살짝 누워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은 온천에 걸쳐 있고 반은 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하늘을 계속 누워서 올려다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딱 그때 마치 구름이 걷혀져서 별이 막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이 너무 예뻐서 그냥 진짜 한 20분 정도 계속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별똥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한 별똥별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미쳤다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진짜 합장하면서 소원 빌었고. 그래서 그냥 진짜 여기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뜨거운 물에 오래 못 있는데 이거 노천탕이라서 적절히 시원하고 따뜻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 자 이제 이렇게 뽀송해진 마음으로 야행버스를 타러 갑니다. 별이에요. 별이 잔뜩 있어요. 갑니다.